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 언제까지 많았어요? 결혼? 저 결혼하면 끝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약간 효율을 따지기 시작해. 일주일에 뭐 예전에는 두탕 세탕을 뛰는 약속을 잡았다면 근데 체력적인 한계나 내 에너지의 한계로 한탕을 잡아. 근데 이 한탕을 잡는데 누구를 만날 거냐 따지기 시작해. 난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하면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뭐 나이 먹어도 친구들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때 만들 수 있을 때 많이 만들어 놓은 친구를 가지고 그 리소스를 가지고 평생을 좀 버티는 계속 좀 잃어가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이제 연락 자주 하고 막 명절 되면 단체 문자 다 돌리고 내가 에너지가 딸리다 보니까 대단해 보여. 마음이 예전에는 그냥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쵸. 정말 따뜻한 친구, 주변을 잘 배려하는 그거를 친구 그거를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잘 챙기는 친구라고 이제는 맞아요. 평가가 돼요. 요새 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같이 있으면 진짜 에너지를 빨리는? 되게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 것조차 수고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 안 하고 그냥 한 발자국씩 조금 멀어지는 특정한 종류의 믿음에 대한 그 전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 옥장판 한번 써봤는데 우리 회사에서 뭐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게 정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그걸 사 그럼 영혼이 가는 거야. 절대 꼬아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스트레스가 적게 받고 일도 사실 또 의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뒷담이 아닐까. 와이프랑 이제 회사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와이프가 한 번도 우리 회사에 온 적도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 다 알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뭐 누구는 그렇게 말을 했겠네 막 이렇게 상대모사가 아니에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그 요소 근데 유독 쉽더라고요 그게. 아, 그 심리 때문에 성장한 어플이 있죠. 아, 블라인드라는 어플. 블라인드. 네. 그러니까 상사나 동료들이 저에게 뭔가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창피하고 그분들이 귀찮아 하실 수도 있지만 자꾸 물어봐서 전에 같이 일하면 일이 좀 쉬운 사람? 이 사람이랑 일하면 디테일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척하고 먼저 갖다 주는 사람.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오프 닉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관계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인사 잘하고 네. 뭐 잘 웃고 네.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요거 SNS. 근데 나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는 순간 모양이 빠져. 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SNS 속에서의 관계를 형성, 그 가르쳐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런 스킬? 아니면 그냥 그걸 활용하는 방법? 스킬. 아,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두 번 또 누르다도 좋아요 되는, 한 번씩 되는구나. 여기서 그랬는데. 검색하면 첫사랑 찾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그건 싸이월드 아니야. 나이를 먹고 이제 아는 사람이 좀 더 폭이 넓어지고 하다 보면서 모든 사람이 나랑 우호적인 관계일 수는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선물 또 시기적절하게 받아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라고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확실히 책이나 콘텐츠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가르쳐주는 기회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콘텐츠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적용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